자, 정유년 신해월 정유일 기우시에 태어난 68세 남자. 이 사주 할 일이 뭘까요? 정유일주. 불 밝히는 사주야. 불 밝히는 사주? 또. 보석 가공 하시는 분 아닐까요? 응? 보석 가공, 반지, 목걸이 그런 거, 보석 가공. 재가공? 신금 재가공. 신금 재가공? 대답을 하다가 말어. 네. 신금 재가공. 아, 자신 있게 얘기해, 자신 있게. 신금 재가공이요? 생극재화. 또. 아니야. 생극재화. 상극재와 상극재와 또. 절반은 합격, 절반은 불합격. 회중 감목 쓰는 거 아닐까요? 해중 감목. 야, 일단 항상 일간 할 일을 찾고, 일간 할 일을 찾고, 그러고 나서 사주의 특징을 보고, 눈에 들어오는 특징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합충의 변화도 보고, 신살도 보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일단 회오리 정화입니다. 회오리 정화 정유일주인데 뭘 깔고 있어요? 생지. 생지 깔고 있고, 천을기. 그래, 이 요가 이제 요가 천일기인도 되고 생지. 생지도 되죠. 네. 문창성도 되죠. 네. 자, 이걸 이제 보고 봐. 뭐가 투출했어요? 신. 신금이, 그럼 이게 문창성이 투출한 거예요. 경금 문창성이 투출이 아니고 신금이잖아, 유. 문창성 투출했어. 문창성 투출하면 뭐? 강의. 가르치는 직업이잖아. 예, 조직이라고. 가르치는 직업. 조직의 인연이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할까, 못할까? 잘해요. 대화가 기토를 보면 달변이에요. 근데 유가 편재죠. 이거 편재로만 보지 말란 뜻이에요. 정한테는 편재지만은 이게 문창성이기 때문에 시친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기토가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달변이에요. 말을 잘해요. 네. 기토가 없다 하더라도. 근데 기토가 있으니까 쌍납하니까 잘하겠죠. 강의라면 잘할까 못할까. 잘해요. 문창성 투출에다가 가르치는데 인연이고. 기토를 쓰고, 또, 이 신금도 식상 역할을 해준다니까? 문창생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말 잘하고. 네. 해오른 추워요. 그렇죠? 네. 정화가 뭐예요? 날로잖아. 그러면 인기 있다, 없다? 어디, 있다, 인기 있어. 있다. 어디 가나 인기 있고, 말 잘하고, 말을 잘하는 거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가 세상에 드러났잖아요. 기토가. 신금은. 명강사지, 명강사. 생지를 깔고 있으면 정신력도 강해요. 네. 정신력도 강해요. 또, 배우자 자리 천여기인이죠. 네. 그러면 처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 자리가 천여기인이면 처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처우 도움도 되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지는 가정공인데 지지에 따뜻한 글자 하나도 없죠. 네. 지지는 냉골이야. 밖에 나가서는 따뜻한데 지지는 냉골이야. 또 친구면 촛대도 되죠. 촛대에다 촛불 켰죠. 기도하는 모습이고 부모궁에 촛대 촛불 켜놨으니까 부모가 복실한 신자지. 아까 누가 또 재가공이라고 했죠. 재가공이 또 되죠. 금이 간 거죠. 그래서 신금을 재가공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 굉장히 부자사주. 사업을 한다면은 정밀기계, 보석가공, 정밀기계 부품. 이런 쪽에도 인연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정밀기계. 또 물상으로 보면 신금이
반도체도 된다겠죠. 평화는 전기전자도 되고, 담외태어나면 달이고, 근데 유치니까, 물론 유치도 달도 돼요. 왜냐하면 정화가 생지기 때문에. 달이 뜨는 시간이 6시예요. 달도 되고, 따뜻한 난로도 되고, 전기전자도 되고, 신금은 반도체. 반도체 가공해서 돈을 보니까 돈 많아지고, 돈은 많이 지. 가르치는 데 인연 있고, 반도체 가공에도 인연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저력도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근데 이제, 신경 신약으로 보면 굉장히 약하죠. 굉장히 약해지면은 약해서 체를 감당한다, 못 한다. 그렇게 보지 말란 뜻이에요. 신경 신약 의미 없어요. 체를 감당한 거, 정화로서, 재가공 오는데 무슨 신약에서 최다 신약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극국에서 최다 신약으로도 볼수 있잖아요. 정말 근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봐갖고는 사주가 안 풀려요. 그냥 신지 깔고 있으면 정신력 굉장히 강하고요. 손흥민이다가 문창성이다. 지지가 100% 천일 귀인이라 그렇게 좋은 작용이 안 되겠는데요. 남자는 괜찮나? 전부가 천일균이네. 네. 전체가 천일균이죠.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 지지 전체가 천일균. 그럼 어떤 특징? 뭐, 게으른 건 아니지. 게으르다. 전부 도와준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게으르고 전체가 천일균이니까 불구자라겠잖아요. 네. 된 거죠. 근데 그건 논리야. 천일균 다 있다고 불구자라고 보기는 그래. 그래, 확률이 있는 남자는 거지. 틀리지 않을까요? 남자는? 뭐 게으르다고 확률이 있는 거지. 아, 신금 제강호로 하고, 이거, 화생토 달변 강효로 다니는데, 게으르다고 하면 좀 그래. 여자는 게으르진 좀 않아요. 음란하다 그래요. 지지 전 지지가 귀니면은. 그런 사주를 내가 아직 못 봤네. 근데 여자가 사실 전 지지가, 귀인 4개가 있다고 해서 상담하면서 음란하다는 소리 못 하잖아. 남자야. 네? 남자잖아. 듣는 얘기는 물어볼 수도 없지. 근데 하여튼 논리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 이유가 스트레스인데 어디 갔어요? 배우자잖아. 배우자 때문에도 받는 거야. 돈 때문에도 받고, 배우자 때문에도 받고. 또, 이 사이에 술토가 공입돼 있죠. 그러니까 어때? 부동산으로 한번 돈벌수 있죠. 이런 분은 부동산을 좀돈 있으면 부동산을 구입하면 부동산으로 한번 크게 돈 번다. 그러고 이제 운씨도 한번 보자. 또 오행에 태가불급도가 금이 많죠. 없는 것처럼 금이 많으면 일단 금에 관한 병이 와요. 금이 뭐예요, 여기? 대장이잖아요. 대장. 대장의 문제. 아, 맞다. 대장 문제 있다는 얘기는 설사한다는 네. 얘기, 기본적으로. 그리고 목이 없어. 뭐가 없어요? 인성이 없으니까 좀 즉흥적이다. 즉흥적이다. 화생토 오는데 인성이 없이 화생토로 오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그냥 말 질러대기도 해요. 생각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자. 현재 68 갑진 대운인데, 그리고 운씨가 경술 개강이죠. 개강이 무조건 똑똑해요. 무조건 똑똑. 술이 12지 신살로 뭐예요? 술. 반한살? 그렇지, 반한살이다. 반한살. 운씨 반한살. 책임감 있고, 효심 있다. 효심 네, 있고 맞아요. 책임감이 강하다 그랬죠? 효심 있고 책임감 강하고. 돈은 신금, 이제 신약에 있어, 정화가 신약에서 돈이 없다, 재다 신약이다 보지 말란 뜻이에요. 돈은 많은 사주예요. 재가공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술토로
세수 맞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큰돈 한번 벌기도 하고, 굉장히 유란 글자 자체가 입이라는 의미가 있어. 입, 입으로 벌어. 그래서 강의를 하고, 거기는 문창생이니까 거의 그뭐 강의지. 아니면 입으로 뭘, 음식을 먹어서 식당, 음식, 식당 하시는 분이 많아. 유가 또 스피커 역할을 한다. 기쁨도. 그래서 유금을 깔고 있는 사람들, 춤이나 노래 중 하나는 끼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급이 많아서 그런지 건강검진을 하면은 대장의 용종을 매년 하나씩 매년 잘라내요. 아, 이 교수님이? 네. 그러니까, 아까 대장에 문제가 있다겠죠. 그 근데 해마다 용종 때는 유가 이제 폐니까, 나중에는 이제 폐로 간다고. 해요. 근데 막 그렇게 재력이 뭐 아주 빵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집 있고 뭐 땅도 있고 뭐 자식들 다잘 되고 뭐 그렇지만 좀 처가 지금 아프고 뭐 그렇게 돈이 집 엄청 있고 땅이 있으면 부자요. 그돈 없다고 만데.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어요. 아, 집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땅까지 있잖아. 연금 나오잖아, 연금. 아, 연금 나오죠. 그런데 왜 연금. 부자가 아니야? 그럼 부자야, 아, 그냥. 그 정도는 부자예요? 그 정도면 부자. 선생님 더 부자인갑다. 아니에요. 난 재벌만 부자인 줄 알았어요. 일단 이 땅으로 한번 큰 돈을 만져요. 출토 땅을 사서 공역대에서.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예. 예. 그 농사를, 무화과 농사에, 뭐, 그렇게 그걸, 이렇게 농사 짓는 걸 좋아해요. 기토 때문에 그런가? 아까 대학 교수라고 했는데 전공이 뭘까요? 화공계통, 뭐, 이런 거. 화학공학, 화학, 뭐, 화공? 이런 거. 예, 어, 화공인지, 들어가면 화약도 화학공학. 되고, 화공도 되니까. 그런 그러니까 계통. 전기, 전자, 화약, 화공. 요, 평화의 물상인데, 예. 네. 난 신금 반도체를 여기기 때문에 반도체 그쪽이 전자, 그쪽이 아닌가 싶었는데, 화공이네. 화공도 맞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전공을 해서 가르치는 거고, 그 학교 내에서도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있는데, 반도체도 관련 있을 수 있어요. 반도체도. 예. 네. 그래, 유신금.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해도 정비 병원 의사 대원에 큰 돈을 벌었을 텐데 교수로 만족했네. 네. 그래도 이 사주 자체로는 부자 사주는 맞아요. 언젠가 지금도 부자지만 더 언제, 큰 부자 될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이 작가니까 인세도 나오고 이러니까, 뭐,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여자가 좀 몸이 많이 골골해요. 뭐가 있다고? 여자가 질병 백화점이야. 질병백화점? 그건 고개 걱정이고, 근데 그 해수가 난, 저는, 그거, 그, 갑목 때문에, 이, 저기, 교수가 됐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네요, 문창생. 해준 감목은 예. 살아있진 못해. 장생 역할이 안 돼요. 예, 그런데 혹시나 이제, 교수라 그래서 그런가 해갖고, 근데, 문창생으로 된 거네요. 해준 갑은요, 갑진 대운부터 작용이 되니까 인쇄 그런 거 받으신다겠잖아요. 그건 그렇게 작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아, 시내가? 여자가 봤는데, 여자가. 책 같은 거 써갖고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산다 했나요? 아니요, 같이 사는데 사이는 별로 안 좋아요. 진짜 왜냐면은 냉골 집안이잖아, 집안이 진짜 집안이. 냉골이고, 그냥 냉골이니까. 자식들이 냉골 잘 되니까. 집안이면은 애정에 문제는 있어. 아, 얘네들은 싸우면 두 달을 말은 안 한대요. 싸우면 두 달을 말을 안 한대요. 2달 동안? 예. 2달 동안 무거운 기도를 하구만. 아, 두달 동안 말안한 적이 있다 그래서 놀랬죠. 아, 그러니까 지금 무거운 기도 하고 있잖아. 이 사람은 현재는 종교는 없는데, 여자는 저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어쨌든 첫째 촛불 폈으니까, 부인도 첫째 하나 양쪽에도 촛불 들고 있잖아요. 기독교도 그거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종교는 없을까? 네, 안 믿어요. 아직 교회 안 나가요. 아, 그래. 자기 사주인데도, 자기 사주에 촛대에다가 촛불 두 개를 예, 켜놨는데. 그래도 같이 부인이 나가자 그래도 아직 안 나가요. 굉장히 똑똑하고 책임감도 있지만, 뭐, 아, 또 자기 고집도 센것 같고, 좀 감당하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둘이 서로. 서로 정유는 본인 자체가 잘났잖아요. 문창산 잘랐어요. 세계에다가 그것도. 예. 근데 신에는 정화가 계속 신금을 녹이러 오는데, 특히 이제 이 상태에서는 녹일 수가 없고, 이 상태에서는 신금한테 정화가 따뜻한 날로 오니까 남편이 좋단 말이에요. 따뜻한 날로. 예. 사오미부터는 틀어져 보잖아. 사오미부터는 정화가 열로 가면 신금을 녹여버리니까. 34살부터 부부관계가 급속히 안 좋아져요. 34살부터. 그랬을까? 여기 한국 와서 이제 교수 생활하면서 좀 이제 그랬을 거예요. 시부모가 아들을 낳으라 그러는데 그뭐그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이래갖고 좀 스트레스는 좀 받았어요.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까지.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아, 요금, 처 때문에. 그런데, 돈 때문에. 그런데, 정미, 대운, 여름이 오면 정화가 열로 변해서 신금을 녹인다니까? 그래서 정미, 대운부터 신금이 녹아서 물이 되기 때문에 처에 눈물이다 그래.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은 정미, 좋은데, 그럼. 대운부터는 좀 힘들어, 부부 관계가. 그래도 같이 아직은 사는데, 뭐, 그냥 뭐, 남편이 집에 노는 날도 집에는 안 있고, 농사지러 나가고. 요새는 좀 어떤지, 요새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아프다 그러면 병원은 꼭 데리고 다녀요. 아, 갑진대부터 다시 이제 좋아지지. 정화가 힘을, 아. 갑진, 저 열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갑진대부터는 이제 다시 정화가 따뜻한 난로로 가버렸잖아요. 아, 근데 남편이 그 먼데도 맨날 데리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4세 정미대운부터 을사가 끝난 63세, 30년 동안은 부부관계가 안 좋다가, 64 갑진대운 와서 다시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진 퇴직하고 나서 이제부터 그런가 보다. 근데 그렇게 돼. 남자가 또 이제 계갑대운이 되면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신적으로는 좀 힘들지. 어머니가 치매거든요. 정신적으로 힘들어. 굉장히 효자인데. 엄마가 여기서 신해, 신해. 엄마도요? 엄마가 신해. 어머니도 괜찮으신 분인데. 얘가 이제 아버지요. 아버지가 조금 그랬어요.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잖아. 예. 아버지 때문에 이 사람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차하고 엄마하고 같이 신해잖아요. 네. 부부 사이는 그렇게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 저기 그 할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얘네 시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한테 꼼짝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꼼짝 못했어요. 그냥 다 받아주고 하라는 대로 하고. 무섭게 조금 가부장적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네. 가부장적이? 예. 네. 그렇게 정화가 신금을 계속 노구려 드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잖아. 예민했지. 그러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 정유가 아버지고 본인도 정유야. 똑같은 정유야. 다 똑똑해. 네, 아버지도 둘이 똑똑하고 네. 이분도 똑똑하고. 근데 여기서 죽어나는 것은 신혜야. 네, 신의 와이프하고 편편. 엄마는 죽어나는 거야. 언제? 정미대부터 의사 30년간. 좀그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시아버지. 이유가 스트레스니까, 아버지도 스트레스잖아.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처 때문에 바뀐 사람은. 근데 이 사람도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집에 있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알코올, 술, 그거를 많이 해서 엄마 좀 때리고 이러니까 집에 있지를 못했어요. 친척 집에 가서 있고. 그러면 저 본인 가정이 힘들었는데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다녔어? 친척 집에서 있으면서 뭐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다녔나 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랬나.
어떤 때는 전교에서 꼴등을 했는데 어떤 때는 1등도 하고 이게 성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데. 그게 의문스러운 게 제대운을 탔잖아. 네. 편제잖아, 편제. 제대운 네. 타면 황마제 들려서 공부를 안 했는데, 이게 또 제대운이지만 이게 문창생이란 말이야. 문창생이니까 이제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제대운을 타면은 돈 벌러 다녀서 돈 때문에 공부를 못 했는데, 또 이게 문창생이니까 공부를 또 잘했다고도 볼수 그러니까 있어. 어떤 때는 공부를 하나도 못하고, 그게 아마 뭐돈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도 못했을 땐 꼴등도 한 적이 있는데, 또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하면 1등하고, 전교에서. 그러게. 그러니까 학교도 일단 제일 머리는 좋은 데 부상이 나왔어요. 좋아. 예. 이 사람들 앞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계급 대운이 갑진대운이 있어서 조금, 왔잖아요. 네. 갑진대운이면 갑목 자체는 좋아요. 안목 정화는 자체는, 무조건 갑목 원한다겠죠. 네. 근데 갑목이 없어도 정화는 꺼지지 않죠. 생지에 있으니까. 생지에 네. 꺼지지 않는데, 그래도 갑목을 원하는데, 갑기합은 문제가 있어요. 아, 나 밖에 진로가 없네. 묶이잖아요. 앞으로. 그게 좀 진로. 답답하지. 그냥 진이 와서 진유압, 진유압, 진유압으로 진에 기문 걸리니까 좀 힘들지. 수술수 뭐 이런 거 있어요? 수술수는 아니야. 수술수는 아니지만은 모든 게 묶이잖아요. 해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 좀 답답한 세월을 보는, 있는데, 갑진, 을사, 이럴 때뭐 부인한테 무슨 일이 생기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인 사주를 봐야 좀 알겠지만은, 여기서 봐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을 것 네. 같은데. 부인 사주 좀 불러주세요. 부인 정유, 시간은 어떻게 돼요? 정해. 아니, 시간이, 예. 네. 정해. 부인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옴팔종이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니까요. 여기도 냉골이잖아요. 예. 여기도 그러니까 두 달을 말을 안 하고 살고 그러지. 냉골이잖아. 이렇게 음양이 다 깨지면 그딴 건강도 안 좋아요. 예, 질병백科죠. 질병. 하여튼 여자는 금고구 자면 질병백화점이야. 네. 항상 심리적, 지금도, 남편 때문에 심리적 불안을 가지고 있고, 네. 인물은 괜찮으네, 닮아 죽고. 네, 괜찮아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자기 건강이 또 69. 안 좋은 건 맞죠. 그래도 하여튼 정화한테 매달리고 있잖아요. 정화 자식한테 매달리고 있어, 지금. 아, 그쵸. 자식들이 괜찮아요, 다. 정화 없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 못 살지, 뭐. 남편하고 좀 떨어져야 좋아요. 근데 여기는 떨어져야지. 네. 가족들이 전부 그렇게 따뜻한 정이 없어, 가족 상호 간에. 딸들도 그래요? 나는 자녀가 또 전부 그렇게 따뜻한 정이 없어. 봐요. 여기서도 정하고 신은 해유죠. 예. 여기 해 무감님 있죠. 네. 유에 경신 있죠. 경신 있잖아. 네. 아무 필수 안 했어요. 아무 해 무정한 거야. 정이 없어요. 전부 암합이 없어. 여기하고도 해유 무정해요. 암합이 전혀 없어. 여기서도 암합이 전혀 없어요. 가족 상호간에 따뜻한 정이 없는 것 그래요? 같아요. 일 지장간끼리 합을 해줘야 정이 흐른단 말이에요. 정의 흐름이 있는데 전부 정이 지장간까지 암합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 미국에서 떨어져 사니까. 그러니까 정이 없지. 당연히 떨어져서 뭐 이웃사촌 형제보다 더 가까운 거 아니야? 같이 붙어 살아야 얼굴을 맞아요. 마주 봐야 정이 드는 거야.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했잖아. 에이. 가족 상호간에 저 양쪽 다 냉골에다가 전부 무정지야. 무정이야? 무정. 아예 합이 없어. 합이란 그래요, 게 그치. 없어. 그렇구나. 합하고 싶은 거를, 그 전에는 말로만 부부예요. 괜찮았지. 말로만 부부. 말로만? 속 내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사이는 별로인 것 같아.
저기, 이 여자분 우울증 네.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우울증도 아마 저기 항상 얘는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가라앉아 있고, 그 지금은 뭐 기관지 확장증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몸에 골고루 골고루 손을 다 댔어요. 와이프가? 예. 네. 지금 여자분 대운이 몇 대운이에요? 무슨 대운이에요, 아, 여자분? 얘가 지금 무슨 69세에 경신 대운이 들어오나? 그리고 그 다음에 신유고 아마 69세 되면 어떻게 될지 얘가 걱정하더라고요. 아, 무슨 대운이라고? 경신인가? 아, 해봐야 되겠다. 경신 대운. 경. 경. 그래서 그때 그게 관이 고로 들어간다. 병원 여기는 맞는데? 여기 술토가 공격돼 있는데 유축으로 가자는 스트레스 극복을 짜고 자 술토 정신대운 맞네요. 이때 건강이 어떨려는 걱정스러운. 병신대운보다도 79 신유대운이 더안 좋을 것 아, 같은데 예. 신유는 더안 좋은 거는 확실한데, 경신을 잘. 신금이 을목자들 오지요. 네. 유축 유 전체 중에서 신금이 다 나와서 자르고 오면서 여기 술토 을목에 묘지가 있죠? 아. 묘지 있으니까 생각지도 않고 묘지에 들어간단 어? 말이에요. 그게 그럼 70분은 넘어야 되죠? 그렇죠. 경신대운도 뭐 좋다고는 볼수 없지. 근데 묘지는 안 왜냐면은 들어가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해는 사지죠. 네. 해 중에 무감님인데 투출 안 했죠? 이건 네. 절지죠. 네. 이건 이 경금의 절신 투출이거든. 열심히 추출. 절신 투출 대운에 오면 좋진 않겠죠. 의견 합고도 되고. 근데 또 신이 와서 금이 굉장히 강하면서 전부 유축에다가 신유에다가 금다 화식도 될 수가 있거든, 정화. 정화 금다 화식도 되잖아. 식신 아, 명줄이잖아. 맞, 네. 금다 화식이니까 명줄이 주고 가잖아요. 물론 경신대운도 그러고 신유대운도 안 좋고 일단은 다안 좋다고 봐. 근데 우리는 죽는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 얘기죠. 안 좋다. 건강이 안 좋다. 조심하자. 근데 신이 경신이는 망신이기도 해요, 선생님. 언제요? 신이요, 신, 경신. 정신이 망신. 망신이면 어떻게 되지? 경신 신 좋다. 건강적으로는 좀 힘들어. 온국 자체가 냉골인데다가 전부 가을로 들어가서 춥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엽이 술토가 공엽이 된게 정신 대운에도 해당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경신동보다도 신유대운에. 아, 신유 항상 대운에. 을목은 신이 오면은 네. 을목이 잘리면서 묘지로, 신유대운이 오면은 묘지로 들어가서 죽는 거거든? 네. 이를테면은 을목에 신이 있어. 대운이 수리올 때는 잘려서 묘지로 들어간단 네. 말이에요. 네. 이게 술이 공엽됐잖아요. 공엽을 생각지도 않게. 생각지도 뜻밖에 뜻밖의? 생각지도 그러면 않지만 앞. 목이 신금 을목 잘리면서 들어가잖아요. 나는 신유대운을 좀안 좋게 봐. 네. 그럴 것 신유대운 같아요. 79세니까 이제 80 넘어서잖아요. 네. 80 넘어서니까 살 만큼 살았어. 그때는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경신대운을 잘 남겼으면 좋겠는데. 경신대운은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병이 축으로 뭐 들어가서 그래요? 신이? 아니, 뭐가 들어가니? 을목 입장에서 봐요. 무지하게 강인한 사람이에요. 네. 저거 보통 강인한 거 아니에요. 추골이잖아요. 추골에 네. 꽁꽁은 삼동지절에 이 바위 틈에서 칼바위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네. 달 보고 네. 촛불 켜놓고 네. 굉장히 의지 강하지. 강해요.
근데 이제 금대운을 타면서 금이 강해지면서 천간에 경신금이 오니까 금다 하식도 되니까 식신 불다 꺼지잖아요. 하여튼 물론 근데 금이 그 경신금부터 힘들지. 근데 축하고는 상관없어요? 응? 축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 잡아놓지 못하나요? 아, 경신을 축에 이제 나는 그렇게 왜? 안 봐. 아니요? 근데 대개 이제 적국에서 그렇게 보거든. 네. 축이 흉작 아니 금이 흉작용할 때 축이 오면은 전부 입고를 시켜서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봐나. 목을 키우는 사주에서만 그래. 아, 목을 키우는 목을. 사주에서 금이 굉장히 흉인데 그래서 네. 목을 키우는 사주에서 금이 많잖아요. 경신. 네. 이럴 때는 대운에서 축대운에 다 바른다고 했어요. 그 얘는 지금 못 키우는 왜냐면 거 아니에요? 금을 다 입고를 시켜버려. 근데 네. 이거는 목 키우는 사주가 아니, 물론 이제 을목 키우는 사주도 되는데, 이 네. 을목 자체는 이미 칼바위에 있어. 칼바위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있으니까 부자지. 가치가 있으니까, 어째 희소성 있잖아요. 아까 이분이 시를 쓴다 그랬나요? 네, 시 작가 책도 쓰고.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잘 나가지 않을까? 글쎄, 뭐, 팀장도 하고 그런 데니까. 왜냐면은 희소성 있잖아. 칼바위에서 그렸었잖아요. 네. 칼바위에 있는 예술의 신이잖아. 을목 자체가 예술의 신이죠. 네. 미의 신이고. 근데 어디 가서 삼동지절에 칼바위에서 정말 달 보고 날로 보고 꽃을 피우고 있으니까 굉장히 희소성이 의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 있는 계속 글이니까 같은 글을 써도 좀 가치가 있는 글이야. 인쇄받는다겠죠? 인쇄받아 그러니까. 예. 갑을 목주 그런데 이 금이 왕할 때 축이 있으면 금을 다 입고 시켜서 예. 금으로부터 재난을 면한다겠는데 나는 그 목표를 사주면 해당이 돼. 그래서 이것도 못 키우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화가 병정화가 많아. 그럼 술대운에 다 대바랄까? 다 입고 시켜서? 목이 많아. 목이 흉신이야. 그럼 미대운에 대바랄까? 다 입고 시키잖아. 수가 많아. 그러면 진대운에 입고 시켜서 할까? 아니다, 그 말이야. 난 그렇게 보지는 않아. 목을 키우는 사주에서만 금을 입고 시켜요. 그때는 선생님, 괜찮아. 이거 못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미 나는 칼바위에 있기 때문에 금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내가 칼바위에 금위에서 크고 있기 때문에, 아, 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이 축이 금이 와서 일을 입고 싶어서 금위 피해를, 보지 않는다거나,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얘가 을유가 아니고, 을묘, 아니, 묘도 뿌리가 튼튼한 거야. 을미? 을미라든지, 아니, 하여튼, 을사라든지, 네. 을해라든지, 뭐, 이럴 때는, 을해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금이 네. 와도. 그냥 연꽃이니까. 금하고는 전 상관. 을미 같으면은, 금대운이 오면 을목은 금다 목줄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체는 이미 금, 칼바위 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없잖아요. 이 네. 사주는 뿌리가 없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안 좋은 좋아. 거예요. 네. 인이나 묘가 오는 뿌리가 오면, 그러니까, 여기지, 여기. 인묘가 오지 않죠? 네. 인묘가 오면 이 사주나. 근데 묘는 상관없어. 묘총으로 이미 잘라버리니까. 인이 오면 이 사주는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설 썼든 시를 썼든 가치가 없어요. 인대운에. 이는 뭐. 이 을을 자체는요, 근이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희소성이 없을 때, 칼바위 있을 때만이 가치가 있는 건데, 근이 와버리면 누구나 뿌리를 내리잖아요. 평범하잖아요. 똑같이 평범은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인기 없지. 근데 얘가 또 올해 책을 또 내거든요? 지금 이제 6월 달에 나올 것 같은데, 올해 어떨까요? 이렇게 딱 빛을 못볼것 같은데. 빛을 못 봐요? 일단은, 금목 자체가 겁재작용도 하겠지만은, 진이 와서 진이 화보를 해보면은, 네. 칼바위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데,
칼과 위에다 옥토 가서 흙을 덮어버리면 가치를 아, 잃어버려요. 진영아. 을목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을류 같은 경우에는 을류, 갑신, 이 자체로서는 굉장히 고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에. 여기에서 묘가 오면 되겠어? 인이 오면 인신축을 잘릴 게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에 묘가 와도 뭐 묘총 짜는 상관이 없는데, 인이 온다든지, 진이 오면 칼바위에 옥토가 뿌려지면 이미 가치를 잃어버려. 칼바위 있을 때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건데, 희소성 때문에. 그래서 갑진년이 오면은, 어때? 칼바위 위에, 뾰족바위 위에 옥토를 뿌려놓고 거기에서 을목한 거, 어? 옛날하고 다르네? 가치를 잃어버렸잖아. 진유가 돼갖고 혹시 무슨 질병 또 진의 수술 기문도 걸렸잖아. 진의 진의 기문. 기운 예 들뜻들뜻 안 된다? 진유하군요 정신적인 문제 아 일으킨다? 진유 금년에는 크게 빛을 못볼것 같은데, 나도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네 6월 달에 선생님 낸다겠죠? 내면은 이번 자, 이번 나온다 아니 뭐 그게 뭐 올해 확 되겠어요 또 나중에 또 빚을 물지 금년에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다를 수 있잖아. 네 내년에는. 올해는 안 내년에는 좋아요. 을사년이 을사년이죠? 을목에 발등 걸리고 사유축 금국을 짜잖아요. 사유축 금국 짜면 어때? 을목 건강 더안 좋아지겠지 뭐. 그러면 더안 좋아져서 건강이 안 좋아지나? 그렇죠. 큰일 났네. 선생님. 그래도 네. 생명에 지장 없어. 아, 생명에 지장 없으면 돼. 진유합되면은 무슨 수술세는 없는 거죠? 얘가 유를 깔았으니까. 진이 있을 때 유가 왔을 때 네. 수술수고, 유가 있을 때 진유면 수술수가 아니에요. 아, 여기 다 그렇고. 진은 살이잖아요. 유는 칼이죠. 살에 칼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술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진이 있는데 묘가 와도 수술 수 있었어요? 아, 내가 그걸 수술이 따졌지. 묘가 네, 칼이니까. 그러니까 묘도 그래서 수술 수 있고 유도 여자들 칼이 진이 있을까? 깔고 있는데 묘 때문에 수술을 했다고 했잖아. 자궁수술. 묘가 예. 칼이에요. 갑목에 양인이잖아. 양인. 그러니까 잠깐 다녀온 것은 괜찮지. 그런데 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도 둘이서 헤어지진 않겠죠? 이제 와서는? 이제 와서 무슨 헤어져. 헤어지는 게 아니고 건강 목숨을 조심해야죠. 아, 아, 네. 지금까지도 땡골에서 살았는데. 예. 네. 그게 제일 문제네요. 근데,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이 남편님, 이 정유일조, 네. 게을러요? 부지런해요? 어우,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이 천일기 정신없. 얘기에 있어서 게으르다는 것이 안 맞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나 천일기 싶. 전체 얘기에 있으면은 지인을 도움 없이 못 산다 해서 게으르고, 아니, 불구덩이 독립적으로 등지는. 잘해요. 이런 논리들이 아마 실질적으로 해보면 안 맞다, 그 얘기야. 나 부지런해요. 여자가 천일기 얘기면 음탕하겠는데, 음탕하겠냐고. 그런 논리를 우리가 항상 검증을 해봐야 돼.